아, 더워. 저는 방금 전에 필라테스를 하고 언니가 갑자기 한강에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번부터 하려고 했던 로드샵에서 지속력으로 되게 유명한 에뛰드하우스랑 미샤 두 제품 지속력을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해볼게요. 먼저 에뛰드하우스는 10컬러 사용을 할 거고 미샤 M 레디언스 파운데이션 이거는 23호 시크 베이지를 사용을 할게요. 먼저 오른쪽에 에뛰드의 더블 래스팅. 지금 뭐 프라이머나 이런 거 전혀 안 바르고 딱 스킨케어만 한 상태예요. 얘도 라이크도 안 켰네. 가장 먼저 이쪽에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을 바르고 스펀지, 이건 투쿨포스쿨 스펀지인데 얘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저번에 태닝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가가지고 두 번째 했더니 확실히 한 번 한 거보다 확 까매지더라고요. 지금 되게 많이 까매졌죠. 다들 보는 사람마다 진짜 많이 까매졌다고. 확실히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컨실러도 전혀 사용을 안 했는데 컨실러 특별히 필요 없을 정도로 커버가 다 잘 되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까지 켰어요.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반대쪽에는 미샤 레디언스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게요. 같은 양을 펌핑해서 방금 거보다 살짝 더 꾸덕한 느낌이 있긴 한데 커버력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커버력이 에뛰드하우스 더블 래스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이쪽이 조금 더 뭐 잡티 같은 게 더 많이 비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에뛰드하우스가 조금 더 두껍게 발리는 느낌은 있네요. 더 커버력이 좋은 대신에 조금 더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언더만 컨실러 대신에 한 겹씩 더 발라주고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을 할게요. 에뛰드하우스가 지금 23호, 미샤 23호보다 조금 더 밝아요, 그죠? 그래서 언더에만 한 겹 이렇게 더 컨실러 대신에 발라주고 오늘 얘네 지속력을 봐야 되니까 파우더를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 눈 주변만 가볍게 파우더를 바르고 먼저 블러셔는 베네피트 캘리포니아. 되게 여름스러운 느낌이라서 뭔가 지금 갑자기 얘가 바르고 싶어졌어요. 일단 골드펄의 코랄 컬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바르기 너무 예쁜 블러셔인 것 같아요. 쉐딩은 이거 써볼게요. 브루주아 제품인데 이런 초콜릿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귀엽죠? 얼굴 겉면을 좀 쓸어서 초스피드로 에뛰드하우스의 캐러멜 팝콘 맛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그래서 음영을 좀 주고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더샘 샘물 글리터 아이 프라이머라고 해가지고 글리터 섀도우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는 프라이머인가봐요. 사실 섀도우를 바르기 전에 사용했어야 됐는데 그냥 이 위에 발라볼게요. 한번 발라줘보고 되게 좀 끈적끈적한 느낌인데 마르는 것 같아요. 지금 골드펄의 코랄 764번 요 섀도우를 눈두덩이 중앙이랑 더 착 붙는다. 저 프라이머 사용하니까. 그리고 언더 중앙에도 이게 더운 날일수록 화장을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하면은 오히려 더 잘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심플하게 그리고 아이브로우 피아 라스트 펜 아이라이너 블랙 컬러로 점막을 좀 채워준 다음에 항상 꼭 이렇게 바빠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 싶으면 아이라이너 바를 때는 진짜 아무리 바빠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뚜껑이 없어진 더 페이스샵 초콜릿 컬러 픽서, 마스카라 픽서. 진짜 얘는 픽서를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은근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픽서가 마를 때까지 저는 입술을 먼저 바를게요. 오늘 이건 처음 써보는데 브루주아 쉬어 매트 1호.
완전 완전 밝은 오렌지네. 컬러 되게 예쁘다. 더샘 에코 소울 래쉬 킹 마스카라. 얘를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주면 저는 이제 빨리 나가봐야겠어요. 앞머리. 지금 도착을 했는데 완전 너무 오래 걸렸어. 1시간 반, 거의 1시간 반 걸린 것 같아. 막 차가 사고 나고 막히고 이래가지고 바람도 엄청 부네. 너무 배고파. 지금 거의 4시가 더 넘었는데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 그 이상 배고파. 아직 피부 메이크업은 거의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기 호텔에도 먹자. 아라 하시랑 황금 올리브를 시켰어요. 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막 영화 다운 보고 이러다 거의 5시간 잤어. 결국 따줘요? 네. 젤리. 아니, 이모도 젤리 줘요? 지금은 시간이 6시 반이네요, 6시 반. 한 4시간 좀 지났는데 카메라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거울을 못 봤다. 노래 불러. 지금 보기로는 양호한 것 같아, 둘 다. 그렇지 않아요? 엄청 햇빛도 많이 받고, 막,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는데. 특별히 한쪽이 막 더 뜨거나 뭐 지워지거나 이런 거 없이 거의 똑같은 제품 쓴 것처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이런 코 주변에 이런 데가 뜬 거 빼고는 양호한 것 같아요. 역시 로드샵 지속력 높은 파운데이션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먹다 남은 치킨. 이쪽이 에뛰드하우스. 확실히 뜨긴 했네. 근데 사실 누가 이렇게 가까이서 먹겠어. 이쪽도 코 주변만 떴어요. 딴 데는 괜찮은데 건조해서 바람이 오늘 되게 많이 불어가지고 좀 뜬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둘 다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여기서 몇 시지? 지금 애머니 왔어요. 가로수길. 까니는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진짜 피곤하다.